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오늘은 부상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정체기 없이 지속적으로 근력과 근매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레이닝 루틴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Y3T라고 불리는 이 트레이닝 방법은 전 IFBB 프로이자 윌리엄 보낙과 플렉스 루이스를 포함한 여러 유명 선수들의 코치로 활동했었던 네일 힐레이의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서 선수들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정체기와 부상의 위험 없이 지속적인 근성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온전히 네일 힐 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구독자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자신의 의견과 다른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네일에게 직접 DM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Y3T 프로그램은 네일 요다 힐에서 요다 3위크 트레이닝의 약자로 운동의 강도와 반복 횟수, 휴식과 수축 이완의 페이스 조절을 통해서 최대한의 근성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이 매주 트레이닝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주 독특한 사이클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근성장과 더불어 근섬유들이 매주 새로운 자극에 끊임없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발전하는 상태를 사이클 기간 내내 유지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3주의 미니 사이클을 3번 반복해주면서 총 9주 동안 사이클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형태라고 알려줍니다. 네일 힐의 경우 과거 선수 시절 부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부상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Y3T 트레이닝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Y3T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주 이틀 이상의 레스트 데이와 9주 사이클 진행 후 약 5일에서 7일 정도의 완전한 휴식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Y3T 프로그램의 디테일한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주 사이클의 텀을 바꾸면서 진행해주는데 첫 번째 주에는 타입 2B 백색 속근섬유를 타겟팅하게 된다고 합니다. 백색 속근섬유의 경우 산소 이용률이 낮고 빨리 필요해지지만 무산소 대사를 통해 짧은 시간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다른 근섬유들에 비해 가장 부피가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주에 타겟팅해준다고 합니다. 총 6에서 12회 정도 안정적인 자세로 반복 가능한 중량과 함께 이완 시 3초 정도의 타임 언더 텐션을 가져가주면서 진행하게 되면 원하는 부위에 최대한의 긴장과 함께 관절과 인대 등 다른 곳으로 중량이 빠지지 않고 원하는 근육 부위에 최대한의 부하를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타입 2A, 적색 속근섬유를 타겟팅해준다고 합니다. 타입 2B에 비해서 산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유산소와 무산소 대사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타입 B2에 비해서 조금 더 오랜 시간 피로감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중간 속도 속근섬유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14에서 18회 정도 반복 가능한 무게로 진행해주면서 2에서 3초 정도의 네거티브 동작을 가져가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에는 타입 1의 지근섬유를 타겟팅해준다고 합니다. 타입 1의 경우 느리고 약한 강도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근섬유이기 때문에 타입 2에 비해서 산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근섬유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타입 1의 근섬유를 자극해주기 위해서 최소 20번에서 많게는 100회까지 원하는 부위에 집중해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3주의 미니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매주 다른 근섬유를 타겟팅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새로운 자극을 견디기 위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매주 최고 중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회복과 트레이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세 번째 주에서 고반복 트레이닝으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식단과 함께 진행한다면 체지방 유지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Y3T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Y3T 프로그램을 어떤 루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실제 해외 유명 선수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FSC7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응원은 언제나 더 많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든든하세요.